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에레아즈마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장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Get ready with me for 엘레아즈마 채널 라이브 이런 비디오를 찍을 건데,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사실 좀 많아요.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제가 좀 발라보려고 하고요. 저번에 픽시에 가서 저한테 보여줬던 그 프라이머 오일이라는 것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샤워하고 머리까지는 했는데 제가 스킨케어를 깜빡하고 계속 안 바르고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바르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되게 재미있는 제품이 있어요.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를 할 때 쓰는 그 거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첫인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제품인데 미국 세포라에 들어가 있는 카자 뷰리의 스탬프 아이라이너하고 그리고 마스카라를 오늘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은 속옷이에요. 제가 위에다가 더 입었더니 너무 더워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벗었어요. 여러분들 뭐 괜찮죠? 몸을 이렇게 쪼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옷이어서, 맨 마지막에 좀 적나라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디오가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화장 좀 해볼게요. 이번에 세르레이 스킨에서 저한테 한 세트를 보내줬는데요. 이제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Rubber Dub Refine Peel Gel. 그래서 이거는 바르고 이제 세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필링도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이 크림하고 그 다음에 Kara Niacinamide Moisturizing 크림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제가 그냥 계속 몇 시간을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미니랑 러웅워크를 메일박스까지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을 걸어갔다 오니까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깜빡했어요. 스킨케어를 전혀 안 발랐어요. 지금 몇 시간을. 저는 캐럿이 들어갔다 그래서 당근이 들어갔으면 일단 이건 주홍색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선입견. 그리고 왠지 냄새가 당근 냄새가 나요. 냄새로는 전혀 뭐 당근이 어쩌고라고 느끼지 못하는 나이시나마이드가 있으니까 저같은 나이든 피부에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발라줄게요. 굉장히 크림이 리치하고 쫀쫀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데 너무 오일리하진 않고 잘 발리고, 리치하긴 리치한데 잘 발리네. 리치한 것들은 보통 약간 되거나 되직하거나 아니면 약간 오일 성분이 많거나 그러거든요. 얘는 딱 적당한 크림이에요. 3 extracts from carrot help with the look of skin's tone and texture. Niacinamide works to improve skin's moisture barrier, while centella. Centella라는 게 한국의 제품에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잘 많이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Centella asiatica? Asiatica extract assists with the appearance of healthier looking skin overall. 요거 괜찮은데요. 자, 아이크림은 유즈 바이타민 C 브라이트 아이크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상큼한 냄새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 코가 문제 있는 건 아닐 건데, 그렇게 막 상큼하게 막 냄새가 나거나 시트러시하게 그러진 않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네요. This buttery eye cream will melt into your skin with an infusion of a yuzu fruit. Yuzu fruit이 지금 유자인가요? 이게 다른 그 시트러스한 그런 과일보다는 3배의 바이타민 C를 전달한다고 하네요. 세르레이 스킨 제품들은 미국 세퍼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분들이 많이 딱 좋아하실 만한 그런 텍스처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시고요. 이제서야 이제 스킨케어를 하고 이제 화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픽시의 바이타민 C 프라이밍 오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세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흔들어서 섞어 볼게요. 섞으니까 완전히 그냥 주스같이 그렇게 되네요. 손 위에 발라 이렇게 놔주고, 손바닥이 가장 모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성분이 있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직원이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이런 오일은 이렇게 땝땝땝땝 찍어주듯이 발라줍니다.
아까 모이스처라이저가 조금 더 끈끈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끈끈하다고까지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손바닥도 지금 끈끈함이 없어졌어요. 이게 오일 있으면 조금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서 파운데이션 잘 달라붙게끔 제가 한번 도와줘 봤습니다. 금방 또 분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쓸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고 화장할 때마다 생각나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또 주인공이 이 파운데이션인데요. Lawless Foundation Conceal the Deal Long Wear Full Coverage Foundation. 요즘에 다 파운데이션 나오는 게 커버력은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누이 약간 물광 효과를 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파운데이션은 롱웨어에 풀 커버리지라고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흔들어져 보니까 뭐가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많이 섞어줘라. 응? 이렇게 뭐가 안에 들어있으면서 섞임을 돕는다는 얘기는 이게 분리되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많이 이제 섞어줘야 되는데 long wearing 좀 오래가고 lightweight fluid foundation 굉장히 가벼운 액상의 파운데이션이고 delivers modern full coverage with self-setting natural matte finish. Matte finish인 거예요. Vegan and silicone free flower extract, goji berry 그리고 ginger extract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citrine이라는 색입니다. 제가 세포라에 들어가서 색깔 매칭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오른쪽에 한번 쭉 발라볼게요. Lightweight고 full coverage니까 그렇게 많이 발라야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좀 많이 발랐나 싶어요. 자,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왜냐면 이런 또 파운데이션의 특징이 손가락으로도 잘 발리는 파운데이션이 되게 많거든요. 저 손가락으로 처음 발라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손으로 만지면 좀 뭐라 해야 되나 때같이 조금 좀 생겨요.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안 움직이네.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발렸는데요. 모공 있는데 조차도 이 파운데이션을 뭐 좋게 얘기하려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발리네. 이번에는 이걸로 발라볼게요. 아, 지난번에 내가 손등에만 발라봤지 얼굴엔 안 발라봤구나. 진짜 처음 안 발라봤어. 그치, 화장을 한 적이 없어 이걸로. 일단 풀 커버리지라고 하면서 이제 빌더블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바르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데는 좀 더 커버가 되긴 해야 될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커버가 안 된다. 애한표 그렇게 풀 커버리지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요즘에 갑자기 생뚱맞게 풀 커버리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진짜 발리는 느낌이 오히려 내가 지금 프라이밍 오일을 발라줘 그래서 되게 좋은데? 가볍고? 이 파운데이션 칭찬해. 뭐 사실 최근에 파운데이션 새로 나온 거 트라이를 한 것도 없지만 사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파운데이션을 여러 가지 샀었어요. 뭐 나타샤 지노나나 뭐 팻 맥그래스나 뭐 여러 가지 샬롯 티브리까지. 근데 그닥 그렇게 제가 좋아라고 하고 싶은 파운데이션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좋으냐면 모공에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서 싱크하는 게 보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라이트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도포가 된다는 느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디 코 옆 주변에 어디는 조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뷰티 블렌더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밀려 파운데이션도 좀 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전혀 지금 제가 확대경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파운데이션들은 풀 커버리지라 그러면 그냥 거의 한 70% 80%는 요 모공에 그 파운데이션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줘요. 근데 얘는 모공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좋네요. 물기가 많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어서 빌더블 또 한 번 바르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바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자, 색깔은 조금 제 피부톤에 살짝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브론징 하거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 내 팔이랑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목까지만 맞으면 될 것 같고 색깔 괜찮아요. 혹시 저랑 비슷한 25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시트린이라는 색깔을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long wearing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래 지속을 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느낌에 파운데이션 잘 만들었네. 요거 좋습니다. 진짜로. 큰 기대 안 했어, 이거. 진짜. 제가 이제 눈 아래를 조금만 살짝 떼어놨어요. 컨실러를 바를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또 컨실러 바르고 괜히 그랬다가 너무 두꺼우면 또 역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제가 확대경으로 보면서 코 옆에까지 꼼꼼하게 발라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 코 옆에도. 이거는 베네핏의 보잉 컨실러, 케이크리스 컨실러. 이거는 커버력 좀 있으면서 약간 크리미한, 잘 발리는. 저는 옛날에 주름에 안 갈라지는 컨실러를 찾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커버력이 센 걸로. 근데 얘는 이제 크리미하면서 떡지지 않는 그거에 이제 중점을 준 거지. 올리비아가 지금 요즘에 이걸로 갈아탔어요. 그 전에 투페이스에 통통한 큰 컨실러를 쓰다가 털트 쉐입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걔도 너무 커버력 있는 거를 안 하는 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특히나 파운데이션 안 해요. 파운데이션 안 하고 이렇게 컨실러로 콕콕콕콕 그 커버만 하기 때문에 자기 피부 색하고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컨실러를 쓰더라고요. 요즘에 요거를 4번인가 제가 줬는데 그걸 쓰고 있을 거예요. 로라 머세이의 트랜슬루슨 파우더가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올리비아가 너무너무 애정해서 거의 다 쓰고 옆에 가루가 보이긴 하는데 이 구멍이 여기까지 다 뚫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쪽만 뚫어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잘 안 나오네. 근데 열심히 써야죠. 이 뚜껑을 열더라도 안에. 자, 이 파운데이션은 아까 오히려 프라이밍 오일하고 또 그 전에 모이스처라이저하고 그때 더 피부가 끈적거렸고 이 파운데이션을 한 다음에는 피부가 더 뽀송해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발라줄 필요도 없이 만약에 안 발라주면 그냥 조금의 윤기가 나서 더 헬띠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눈썹은 베네핏의 Precisely My Brow Pencil. 눈썹 약하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 팔렛은 이 Hourglass의 팔렛으로 그냥 다 해버리겠습니다. Light Edit Volume 3예요. 제가 이번에 2021년도에 나온 Hourglass의 페이스 팔렛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세포라 그 박스가 왔는데 아직 그 박스를 다 쳐다보질 못해서 인스타그램에라도 빨리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애들이랑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려고요. 제가 그런 비교를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안 하고 있었죠. 자, 페이스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은 여기에 있는 걸로 살짝 라이트하게만 하고 이걸로 이거 할 게 아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아월글래스 이 페이스 팔렛은 제가 해마다 이제 하나씩 사는데 되게 강추 할 만한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는 아월글래스가 한국에 안 들어가서 그랬지만 이제 요즘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하나 정도 코덕들은 또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리미티드여서 한국에서는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블러셔는 색깔이 조금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살짝만 블러쉬를 해주고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 걸로. 브론저도 은은해. 하이라이터도 은은해. 다 은은한 애들만 들어간 팔레트예요. 제 바로 뒤에 지난번에 픽스에 가서 받아온 그 이게 있거든요. 이게 딱 싸져서 나오네. 예쁘다. 저 혼자만 일단 보고 감상을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살짝 바르고 선셋, 그 다음에 이거를 싹 펴주니까 되게 은은하게. 지금 저는 여기 눈꺼풀 위에만 살짝 해주고 싶은데 그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쉬머리 아이섀도우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유분기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줄이 가는. 그런데 얘는 아무래도 셋이 되니까 고기가 깔끔하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지금 됐고요. 다음은 좀 더 과감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아이섀도우 같으면서 느낌상으로 아이섀도우 같지 않은, 왠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알코올이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지금 내 눈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이렇게 발랐더니 느낌이 있어요. 약간 느낌이 없지 않고 느낌이 있어. 얘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얘는 키스 마이 래쉬. 내 속눈썹의 키스를 한번 이거를 뜯어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내가 여길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통 우리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또 이걸 이렇게 내리고 막 거울을 그래서 손 앞에 있는 건 못하고 막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딱 쳐다보면 이 위쪽이 보여요. 심지어 밑에는 이렇게 감은 눈이 보여요. 되게 특이하네. 이거 보여드려야 돼. 이게 내 눈이라고 치고 내 눈을 위로 쳐다서 올려보면은 저 위에 하여튼 보여. 올라가 쳐다보는 게. 그리고 이 아래를 보면은 여기 아래는 눈을 감은 게 보여.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주인공이 잘 발려야지. 이게 뭐 이거 덕분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는 카자비비에서 나온 건데요. 그 옛날부터 나왔던 애들이 있어요. 스탬프. 그래서 눈끝에 이렇게 스탬프를 딱딱 찍어줘서 딱 똑같이 한 다음에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린다. 이제 그런 거죠. 담백하게 나와요. 이건 레프트, 왼쪽이고 이건 라이트, 오른쪽이야.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찍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아래 선에서 올라가는 거기에 연장해서 맞추는 게 낫지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다가 찍어주면 좀 둥 뚫 때가 있어요. 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이네. 이 아이라이너가 이것도 감을 익혀야지만 평소에 하던 것보다 눈 안쪽으로 좀 들어갔어요. 딱 어디에 찍히는지 정확하게 잘 안 보여. 이거하고 얘하고는 맞았어. 근데 내가 평소에 하는 그 각도가 아닌 게지. 자, 그러면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보니까 평범한 약간 펜팁 아이라이너. 그래서 이 끝에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요거는 되게 쉽다. 꼬랑지가 얼마만큼 이제 빼야 될지 몰라서 항상 이거 꼬리 빼다가 기럭지가 이제 길어지고 계속 이쪽이 더 길고 저쪽이 더 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길이를 딱 세팅을 해주니까 고기까지만 딱 올라갈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앞쪽을 연장을 하고 브러쉬 팁은 아니고요. 펠 팁이에요. 좀 딱딱한 그 마커 같은 스타일.
여기에 그 카자뷰리에서 나온 새로운 마스카라가 또 히트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이렇게 세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찰칵. 어이구야. 찰칵. 똥손이라 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예, 찰칵찰칵 붙는. 그래서 일단 제일 연한 색, 클리어예요. 자, 이게 바로 이 마스카라를 잘 바르게 하려고 나온 건데, 일단 클리어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고 바른다. 근데 눈 안쪽을, 이렇게 하고선 치켜뜨고 위를 보고, 이게 가능하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되고, 그냥 앞을 본 상태에서 위만 보면, 이게 위를 보고 있네. 요거 좋아. 근데 아래 할 때는 언제 해야지? 속눈썹 붙일 때 좋겠구나. 보통 아래 할 때는 위에다 하니까 참 보기가 그렇거든요.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위를 보라는 거지. 오. 오. 이거구나. 아이, 신기해라. 다음에 2번이 volumizing. 먼저 이제 이렇게 볼륨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3번이 lengthening. 이거는 regular bristle이에요. 이게 작은 거라서 이게 좀 안 묻어 나올까봐 그랬는데 아주 뭐가 많이 묻어 나오네요. 아, 위에 뭐라 그랬지? 얘기해야 되겠죠?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살짝 확대경이 돼야지 좀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귤러야. 이건 볼륨아이징이니까 눈썹 이리저리 묻혀주는 게 관건이겠죠? 길이보다는. 그래서 일단 열심히 묻혀줬고요. 이쪽도. 아이, 자꾸 이렇게 하게 되잖아, 내가. 근데 이렇게 하면, 눈을 치켜뜨면 바로 그냥 마스카라를 칠할 수 있는데 버릇처럼 자꾸 고개를 젖히게 되네. 자, 3번은 랭트닝이에요. 저는 사실 3번이 좋아야지 모든 마스카라가. 저한테는 랭트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브러쉬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좀 작은. 그래서 자꾸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를 보니까 딱 각도가 딱 나오면서 랭트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앞에서 볼 때는 잘 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서 눈썹이 딱 보이니까 전체가 쪽쪽쪽쪽 하고 있는 게 보이네. 이 위쪽 거울을 보면은 길어지고 있는 게 보여. 길어져라 길어져라. 근데 이 입모양은 어쩔 수가 없네요. 자꾸 이렇게 되네. 포뮬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세 개가 같이 막 돌아다니니까 뭐 이거 어디 갔지? 뭐 찾을 필요도 없이 얘네가 그냥 같이 뒹굴뒹굴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그래서 굉장히 좋고, 아마 이게 이제 젊은 애들한테는 또 하나의 그냥 워너비 갖고 싶은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립스틱은 일단 제 뒤에 있으니까 픽시 뷰티의 매트 베이지. 요번에 이거 되게 예쁜 색, 그 두 다음 색깔인가? 그거를 니나문씨한테는 하나 선물로 거기서 줬어요. 여러가지 선물을 줬는데 립스틱은 내가 이게 좋다고, 나는 다 있다고, 그래서 니나문씨한테 제가 양보를 했어요. 제가 바른 색은 매트 베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입고 있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브랜드의 이름은 하니러비이고 체형 보정을 해주는 속옷으로 이제 나온 브랜드예요. 리프트웨어 캐미라고 부르는데 제가 일단 일어나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와이어리스고요. 와이어가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끈이 좀 막 그렇게 흘러내리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끈은 어저스트를 할 수 있게끔 딱 되어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그 몸통 둘레를 기준으로 저는 32를 입는데 물어보길래 그냥 34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32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작게 올까봐 체온 보정은 또꽉찰거 아니에요. 근데 좀 룸이 있고요. 제가 이제 스몰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슴도 A, B, C, D로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를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 찍기 전에 밥을 든든히 먹어가지고 좀 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입으면 뭐 조금 마른 사람도 다 똥배는 있잖아요. 근데 이맨 마지막에 하단부가 몸에 이렇게 붙어서 기어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X자로 보이나요? 이렇게 X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서 몸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은 안에가 패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가슴이 큰 사람들 또좀 싫은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이걸 뺄수 있어요. 그래서 빼면 되고,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패딩이. 속옷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속옷으로 보이지, 여름에 특히나 우리 전 애들이랑 요가하는 그 위에 거, 그 운동복을 거의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몸에 딱 붙는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몸에 딱 붙고 좀, 이게 굴곡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효과를 많이 볼것 같아요. 이 브랜드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들을 딱 입으면 이렇게 라인이 없이 쫙 위까지 가슴 밑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옆에 살짝 이 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입기 전에 솔직히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되게 답답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비디오 찍을 때 전혀 밑에 대해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체형 보정하는 속옷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허니러브 링크를 비디오 아래에다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제가 처음 써본 제품들로 거의 뭐다 처음 써보는 제품들로 오늘 해봤습니다. 아까 파운데이션하고 뭐 그닥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칭찬해 칭찬해. 일단 모공 부각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진짜 라이트웨이트고 잘못 파우더리하면 굉장히 피부에서 더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그러네요. 심지어 제가 아까 오른쪽은 손가락으로 발랐는데도 정말 잘 발렸기 때문에 진짜 칭찬해 칭찬해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제가 지금 써봤던 제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눈길을 끄는지 이 비디오 아래에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